타임즈. 네, 색깔만 다릅니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기타 일리뷰. 예. 이게 원래 리뷰라는 게 여기서 이 견본 사운드를 듣고 예. 실제로 그 기타를 구매했을 때 예. 이런 소리가 나겠거니 예상을 하는 건데 모든 리뷰가 다 그렇죠. 네. 예. 근데 리뷰를 한 그 제품 그거 사가면 이 리뷰는 이제 그 누구를 위한 리뷰도 아니게 돼. 이것이 바로 그를 위한 리뷰. 예. 사가는 사람만을 위한 맞춤 리뷰. 리뷰. 그래서 악기 하나를 저희가 진짜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악기 하나를 팔기 위해 리뷰 하나를 찍는다는 게 이게 진짜 타산이 맞는 일인가? 라는 거를 사장님한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어서 사실은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거 하나 팔면 얼마 남을까? 한 그러니까 400 남나? 얼마나 남길래 이걸 다 따로 찍어? 원가가 100만 원인 거 아니야? 그럼 할만 하죠. 그럼 뭐 할만 하나 다 찍어줘야지. 네. 리뷰 한 기타당 두 번씩 찍어야지. 아 정말 리뷰의 신기원이다 이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하고 있는데 하다가 저희가 그냥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 네. 근데 뭐 어쨌든 이거가 사가시면은 그 악기 말고 다른 거에 참고할 수 있는 리뷰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우리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역사와 전통으로 네. 그냥 남겨놓는 그렇죠. 걸로 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네. 그냥 흔적을 남겨놓는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CZ551026 자 아 그럴 수 있지 누가 이걸 사갔어 551026을 사가셨어 네. 근데 중고로 나왔네 이게 네. 그럼 또 이제 리뷰가 가서 사는... 딱 가서 시리얼 잠깐만 이거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시리얼 넘버 딱 쳐봤는데 리뷰가 빡 나오더라고요. 중고로 사기 전에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 네. 수 있다라는 와 뭐 그래봐야 뭐, 그래봐야 뭐 두세 번이겠지 네, 두세 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되면 에이징에 대해서 소리가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 이제 주인이 얼마나 뭐 어떻게 험하게 썼느냐에 따라서 사운드는 뭐, 달라질 수 있다. 착하게 썼느냐 뭐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21년 5월이에요. 네. 여러분들 중고로 이걸 사실 때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2025년인데 만약에 이게 2년 전 구매 사기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주의하셔야 돼요. 뭐 하는 거지 진짜. 예. 지난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예. 548만 5천원 스펙 쭉 훑을게요. Made in USA이고요. 98.5cm 3.44kg 무게도 거의 똑같아요. 예. 20g 차이 납니다. 43 플러스 1mm 78mm이고요. 투피스 엘더 락커 피니쉬 리프트손 메이플 60년대 스타일 오버시 쉐임넥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본넛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내로우 톨프레, 픽업은 50년대 스트랫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미들만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빈티지 모드 와이어링에다가 톤 세이버 블리드 해서 볼륨 줄여도 하이가 살아 있습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의 페이디드 에이지드 C 폼 그린 FASFG 네. 색상이에요. 페이디드 네. Faded, aged 네, 그렇게 Faded, 또... aged 난리 났죠. 네, 그렇게 써도 되죠. Faded도 되고 뭐, aged도 되고 네, 다 됐다는 얘기죠. 네. 자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잽싸게 들어보죠 뭐. 잽싸게 들으면 안 되죠. 아, 정성적... 이 리뷰는 얘만을 네, 위한 건데 정성을 다해서 치겠습니다. 네. 달라 칼라만 달라. 다른 게 아니고 사운드가 얘가 좀 더 진하네요. 예, 기조가 다르네요. 네. 이거 보세요. 얘가 좀 더 어우 사운드가 이렇게 뭐 꽉꽉 물어 예, 이렇게 예, 이게 좀 찰지네요 막 마샬인데도 딱딱 살아있죠. 어우 미들 좋고요. 비닐 구겨지는 소리가 아니라 차돌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미들 픽업 이렇게 거꾸로 박은 거 참 머리 잘 썼네요 진짜. 예. 어우 세다 어우. 진짜. 와우 좋다. 그 약간 돌 부딪히는 소리 선생님이 네, 말씀하신 네. 게 진짜 비닐 안에다가 돌 담아놓고 막 이렇게 꾸기는 것 같아. 네, 네. 비닐 돌 꾸겨지는 소리. 네, 네. 비닐 돌. 참 벨 벨. 네. 야 좋다 이거. 보니까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리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르니까. 기조 자체가 다르니까 좀 네. 신박하네요. 레드라이고요. 마샬 게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뭐 다자라는 뭐 반장 스트레이시다 이랬는데 얘는 좀 체육부장 같아요 느낌이. 약간 일진기가 있는데요. 피지컬이 좀 짱짱하고 애가 도끼가 있는 게 그 네, 좀 지랄맞은 성격 예, 같은 게 좀 있어요. 맨날 이게 끔을 씹고 있을 것 같아. 아, 예, 빵 좋아하고 예, 빵 좀 사와라 막 네. 끔을 닦습니다. 일진기가 있어. 일진 메이킹 한번 해볼까요? 좀 독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봐, 일진 기가 있어. 좋습니다. 반주 들어볼게요. 블루스 갑니다. 네.
굿! 달립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약간 일찍기 있는 네. 체육부장. 일찍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뭐 좀 약간 애가 좀 뭐랄까 되게 성격이 좀 있다. 네. 뭐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 시간과는 애초에 사운드 좀 기조가 많이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고양인 줄 알았는데 살쾡이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고양인 줄 알았는데 살쾡이다. 네. 저는 이제 약간 녹색이니까. 네. 헐크가 좀 떠올랐는데 네. 그렇게 헐크 전성기처럼 막 이런 헐크는 아니고 네. 페이디드 에이지드 헐크 이렇게 됐지. 그 정도 헐크 약간 은퇴한 네. 헐크 정도 화도 잘 안 내고 네. 잘 안 변하고 해. 네, 그렇죠. 그 정도 느낌. 자 네. 스쿼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내려갔고 저는 올라갔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81점 나왔고요. 오오.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0점 나왔습니다. 색깔이 이뻐서 저도 그렇죠. 17점 주려다가 또 똑같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평균 점수는 네. 80.5점입니다. 아, 잘 나왔네요. 네, 이게 뭐 저는 일단 디자인에서 1점이 올라간 게 이게 시폼 그린이 좀 예뻤고요. 예쁘죠, 네, 지난 시간에 올림픽 화이트보다 제 취향에 좀 맞아서 1점이 올라갔고 사운드도 약간 이 뭔가 이렇게 꽉꽉 무는 예. 이런 느낌의 그 어택감이 예. 좀 인상 깊어서 1점이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은 사운드가 오히려 1점이 떨어졌고요. 네, 일진기가 너무 많아. 네. 반장이 선생님 좀 더 낫다. 예, 예. 저는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사운드와 디자인이 1점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80에서 80.5로 얘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이 같은 해예요. 네. 64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2020 리미티드 에디션 1964 스트라토캐스터 페이디드 에이지드 3톤 선버스트랑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핑크 할 거예요. 네, 2시간 연속으로 또 맞춤 슈퍼, 리뷰. 슈퍼 좋다. 슈퍼 나왔어. 네. 슈퍼 에이지드 네. 페이디드.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기타 한 대만을 위한 맞춤 리뷰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